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빅박스 S를 구입을 하고 나서 엄청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리뷰 영상을 한 두 번 정도 올렸을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봤냐면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밤에 시청할 때는 이웃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갈까봐 소리를 정말 크게는 못 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몰입감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데 제가 오늘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잘 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밑에 있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거기에 안 놓치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놔야겠죠? 제가 밑박스 S를 구입을 하고 나서 블루투스를 설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다시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설정을 좀 잘못했었나봐요. 그래서 밑박스 S에 있는 블루투스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을 연결하거나 뭐 그 이후에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무선 이어폰, 뭐 나는 좀 더 웅장한 소리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셔도 엄청나게 잘 동작하더라고요. 네,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시고 이 리모컨 및 액세서리를 들어가게 되면 블루투스에 연결된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샤오미 RC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공하는 샤오미 밑박스 S의 리모컨입니다. 그러면 액세서리 추가를 들어간 다음에 에어팟 프로를 페어링 모드로 진입을 해줍니다. 페어링 모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기다리면 네, 여기 보이죠? 네, 이렇게 에어팟 프로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 선택을 하면 네, 이렇게 페어링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네, 페어링을 해주게 되면 페어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목록에 이렇게 연결됨이라고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소리를 여기서 들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영상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죠? 네,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네,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는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에어팟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메뉴를 들어가서 무선 이어폰은 페어링 모드로 바꿔주고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바로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그리고 밑박스 S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슬슬 조금 느끼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느꼈는데 이게 계속 동작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먹는 게 좀 있더라고요. 여기 자체에 안드로이드 OS가 올라가 있고 밑박스 S의 성능은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멈추는 현상?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현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 OS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랑은 조금 다르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종료시켜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깔끔하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갑자기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 네, 이게 접속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아무리 이걸 닫고 들어가도 뭔가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 재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리모컨에서 이걸 눌러줘. 이걸 눌러주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앱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정보를 들어가시고 그럼 여기서 강제 종료가 있어요. 그럼 강제 종료를 딱 이렇게 누르면 네, 앱이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ransistors being squeezed onto microchips.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대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네, 애플리케이션이 좀 멈췄다, 좀 버벅거린다 하면 그냥 강제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밑박스 S를 좀 더 슬기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밑박스 S 약 6만원 주고 샀거든요 저는. 근데 보니까 금액이 한 6만원에서 9만원 막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되게 저렴한 셋톱박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밑박스 S의 끝은 어디인가 진짜 그거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참에 TV를 구입하신다 라고 했을 때 높은 만족도와 금액을 뭐 최대로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스마트 TV를 사는 게 아닌 중소기업 TV에서 화질 좋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4K급 이상 그런 거에다가 인치수가 엄청 큰 거를 저렴하게 딱 사세요. 그러면 한 80인치? 한 그렇게 해도 100만원이 안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밑박스 한 6만원짜리 딱 얹는 거죠. 그러면 일반 TV가 그냥 스마트 TV로 변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모컨으로까지 다 조작이 되다 보니까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가 밑박스 S에서 제공하는 리모컨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리모컨이어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리모컨 조작이 가능한 그런 리모컨입니다. 거기에다가 리모컨에 음성 버튼까지 다 달려가지고 음성 검색도 되다 보니까 뭐 이걸로 끝난 거죠. 네, 이런 게 정말 완전 무선 스마트 TV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밑박스 S에 에어팟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멈췄을 때 어떻게 강제 종료를 하는지 이에 관해서 짧게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밑박스를 저와 같이 구입하신 분 아니면 이전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구입하실 분들에게 꼭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답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